여섯 번째 현대 디자인사와 기타 디자인사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디자인사는 우선 다다이즘,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사회적 불안과 허무감에서 나타나는 문화 전반적인 운동이고요. 그래서 다다이즘은 보통 아무 뜻이 없다라는 이게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다다이즘의 표본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이것도 과연 미술일까? 아니, 이것도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불안이 그림이나 미술, 디자인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초현실주의. 현실을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다다이즘의 뒤를 이어서 1924년부터 프랑스에서 일어난 운동이고요. 표현 기법으로는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콜라주, 오브제.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내용들이 조금 등장하는 편이에요.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콜라주, 오브제. 그래서 프로타주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동전이나 나뭇잎 같은 거로 이렇게 놓고선 위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깔고 연필로 스스스스 하면은 종이에 나뭇잎결 이렇게 싹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동전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선 그려보는 거? 그게 바로 프로타주. 데칼코마니는 뭐예요? 이렇게 물감을 쫙 짜고선 바늘 탁 접었다가 피면은 나비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콜라주는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거나 그림 같은 것도 잘라서 붙이고 사진, 뭐, 포토콜라주가 있어요. 사진 같은 거 올려서 붙이는 거. 자, 그거 뭐, 피카소도 많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예요. 오브제는 만들어진 오브제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물들을 갖다 붙여서 그거를 그림 기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오브제라고 합니다. 그걸 어디서 많이 했냐?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기법들, 초현실주의 기법들이 시험에서 이게 무엇일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제 추상표현주의, 추상미술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왜 이런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할까? 한 1900년대 후반 이때 사진 기술이 등장하면서 화가들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똑같이 그리는 건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할수 없는 거, 사진이 담을 수 없는 거, 그러다 보니 사람의 심리적인 거, 아니면 좀더 과장된 미술, 좀더 추상적인 개념 미술이라는 개념 미술이라는 게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라는 거가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고 특히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다 피폐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래서 가장 호황의 시기를 거치게 되죠. 미국만의 미술 시장이 벌어지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특히 개념 미술과 추상 표현주의였었어요. 1940년대 말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국 스타일의 회화 방법이죠. 특히 그때 인기를 많이 끌었던 사람이 바로 칸딘스키, 몬드리안, 잭슨 폴록. 특히 잭슨 폴록 큰 그림. 잭슨 폴록의 여러분들 많이 알겠죠? 물감 이렇게 딱 짜놓고서 이렇게 우리 빨대를 훅 불면 물감 막쫙 번지는 거. 잭슨 폴록은 페인트 통을 막 부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림, 막 아파트 한 3층짜리 막 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도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캔버스라고 하면은 커봤자 한 3m, 5m짜리 그림을 봤는데 잭슨 폴록은 막 10m짜리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 미국이 땅도 넓은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런 액션 페인팅이라는 기법과 큰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것들로 미국만의 색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화가로서 대두가 됐던 사람이에요. 칸딘스키, 몬드리안, 잭슨 폴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명한 추상 표현주의의 화가로 대두가 됩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 앞에서 모더니즘 있었는데 그보다 더 날아가는 세계와 인간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좁게는 문학과 예술의 영역, 넓게는 인간 정신의 모든 산물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다방면에 걸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팝아트에 관련된 문제와 오바트에 관련된 문제가 특히 많이 등장해요.
팝아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앤디 월 좋아하는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리히텐슈타인 작품들이 좀 많이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생활 속 이미지를 이제 소재로 찾아가지고 그거를 포스터, 만화 등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팝플러 아트, 가장 대중적인 미술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앤디 월, 마릴린 문로나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대중적인 작품으로 만든 사람이고요. 리히텐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화의 컷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작품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그 외에도 웨슬만이나 올덴버그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 시험에는 또 앤디 워홀이나 리히텐슈타인 뭐두명 정도가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게 오바트예요. 오바트, 옵티컬 아트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색면의 대비나 선의 구성으로 발생하는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미술 경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네가티브, 포지티브를 가지고선 착시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통 옵티컬 아트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면을 가지고선 이렇게 착시 현상,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겹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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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말 그림처럼 해서 어떤 게 우리 앞에서 봤던 뭘까? 네가티브, 포지티브 할때 보면은 루빈스의 컵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게 컵이고 어떤 게 사람의 옆모습인가 헷갈리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더더 발전시킨 착시현상?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옵티컬 아트, 라자벨리가 되게 대표적인 작가고요. 그래서 요 옵티컬 아트, 오바트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 팝아트와 오바트 요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니멀 아트, 최소한의 조형 수단으로 시작했던 회화나 조각 예술을 얘기해요. 자, 한국의 디자인사도 한번 쫙 살펴볼까요? 이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한 2, 3년에 한번 정도씩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디자인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좀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상식적으로. 1984년 이후에 가부개혁 이후에 미술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1910년 이후에는 공작, 삽화 교육, 특히 일본 교육 정책으로 많이 들어갔고, 우리나라에서 서양화를 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때 일본으로 가서 유학했던 경우, 그리고 서양화가를 했던 사람들, 초창기의 사람들도 보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대부분 야수파 그림 스타일을 많이 배워갖고 와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야수파 그림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많이 배워갖고 오게 됩니다. 1946년에 서울대에서 예술대학이 생겼고, 1952년도에 홍익대 도예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60년대에는 제품 디자인 분야가 성장을 했고, 1970년대에 이제 드디어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공업 디자인, 이런 전문별 교육이 실시되고,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게 이제 1970년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컬러 TV가 만들어지고 각 디자인 분야가 더욱 세분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린 디자인, 환경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죠. 왜? 이때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올림픽. 88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 이제 사람들이 막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것들, 외국 사람들 오니까 환경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강을 막 다듬기 시작하고, 한강 고수부지를 막 만들기 시작하고, 외부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듬기 시작하는 시기가 만들어집니다. 1990년대 오면서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죠. 디자인 분야에 컴퓨터가 쓰이기 시작하고, 웹 디자인이 활성화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모바일 분야가 활성화됩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전 세계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 디자인 운동, 디자인 하지 말자 하는 운동이에요.
환경적이고 인간적인 디자인 철학을 제시한 조형 운동이다. 그래서 디자인이 오히려 환경을 망치고 있다. 우리 포장 디자인에서도 포장을 하지 않는 게 진짜 제대로 된 포장 디자인이다 라는 운동들도 있었죠. 영국의 건축 그룹인 아키그림과 글로벌 툴즈가 대표적으로 하는 운동이고요. 또 미래파에서는 기계, 자동차, 비행기 등 속도감과 반복성 등의 물질 문명을 찬양한 그런 미래파도 있었고, 일본의 디자인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전자제품, 카메라, 자동차, 하이테크 산업제품에 관한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정말 전세적으로 일본의 디자인이 되게 각광을 받았던 시기예요. 또 극사실주의, 그래픽 디자인에 유행했던 에어볼 식기법이 비롯된 양식이에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극사일주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디자인을 많이 카피한 시기도 있었죠. 70년대, 80년대는 일본의 디자인이 되게 앞서갔던 시기였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 1990년대까지는 거의 일본의 디자인을 카피해갖고 많이 와서 디자인을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수업할 때도 보면 디자인이 후진국의 디자인에서 선진국의 디자인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도 후진국의 디자인에서 이렇게 선진국의 디자인으로 갔다라는 걸 이렇게 흐름을 볼 텐데 그때 일본의 디자인을 많이 채용해 갖고 왔다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사 쭉 한번 우리나라 디자인과 전 세계 디자인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봤어요.